네, 화요 리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부터 먼저 그냥 바로 갈게요. 네. 예, 가보죠. 네, 개인들의 주식 투자 과거와 현재는 첫 번째 주제부터 가볼까요? 개인 투자자와는 반대로 해야 한다. 그런 말을 왜 나왔을까요? 예, 요거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요.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길래 대체 이런 말이 나올까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어떤 일이 있었나요? 저는 그러니까 이제 개인 투자자가 한없이 힘들었을 때가 한 네 번 있대요, 우리나라가. 예. 그런데 저는 그 사태에서 그러니까 쭉 이제 내용들을 보다 보니까 1988년에 올림픽이 지나고 나서 서울 올림픽이 지나고 나서 89년, 90년 들어서면서 깡통 계좌라는 그런 얘기가 나왔고 IMF 때. 근데 IMF 때는 정말 저는 성공적으로, 물론 외국인들이 이제 금융시장이 개방이 되면서 주식시장에서 외국인 판이 되긴 했지만, 네. 그때는 국민들이 잘 극복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이 바로 IT 버블 때. IT 버블. IT 버블 때, 그때 또 이제 난리가 한번 났었고, 이제 그 다음에 금융위기 때. 2008년. 네. 이때 크게 네 번으로 나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저는 사실 깡통 계좌를 겪어보진 못했어요. 저도 깡통 계좌 얘기가 그러니까 89년, 90년도라고 하셨잖아요. 네. 제가 딱 태어났을 때라서 그러니까 저는 진짜 처음 듣는 얘기거든요. 그때 태어나서 그때 주식을 하셨던 분들이 굉장히 심각한 좌절을 이렇게 하셨던 분이 부모님이라면. 네. 주식하면 난리 날 걸. 주식한다 그러면 너 지금 집안 말아먹을. 이렇게 얘기를 그렇게 들어야. 아마 네, 그게 저희 부모님이기도 너무 마음이 하고, 아프다. 예. 왜냐하면은 그때 이런 얘기들이 그때부터 나왔다고 한번 쭉 살펴보니까 갑자기 이제 주부님들이 장바구니 들고 객장을 온다. 그때 나온 얘기고 할아버지가 이제 나이가 지긋하신 어르신이 소판 돈을 들고 주식시장으로 온다. 저는 그때 그냥 나온 얘기였대요. 그게 기억나는 거는 네. 정말 어렸을 때인데 아직 아마 그때가 IMF였던 것 같아요. 저 IMF 때 그 초등학교 막 입학했을 때거든요. 초등학교 1학년 혹은 이제 유치원 다닐 때. 근데도 그 IMF 그 솔직히 그 나이 때 잘 생각 안 나잖아요. IMF였기 때문에 어떤 순간순간들이 장면들이 기억나는 장면들이 있는데 그때 아버님이 주식을 하셨던 기억이 나요. 그때도 굉장히 그 즈음에. 예. 네. 그때는 또 고기 89 그때 IMF 때? 네네. 아, 그러면 그때 또 IT 버블이구나. 아예 모르고. 네. 네. 그때 이제 버블이라고 할 때 하셨는데 뭔가 좀 되게 항상 좀 다급하셨던 그런 기억이 좀 있어요. 예. 아, 그러니까 힘드셨을 때 그 아마도 반을... 그랬겠죠. 예. 그때가 아마 힘드셨을 맞아요. 때겠죠. 맞아요. 예. 예. 그러니까 그때 이제 깡통 계좌라는 얘기가 뭐냐면 이제 그때도 레버리지를 많이 쓰고 이제 제가 그때 90년대 얘기를 쭉 들어보면은 레버리지를 많이 쓰다 보니까 그 계좌가 반대매매 그러니까 이거를 하더라도 그걸 다 못 갚는 계좌가 많이 생겼대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레버리지를 그때도 많이 쓰고 신용도 쓰고 미수도 많이 쓰다 보니까 이게 갚을 수가 없는 계좌들이 주식 계좌가 많이 생겼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들 맞나요? 저도 이제 들은 얘기를 해서 예. 그래서 아예 반대 매매를 한꺼번에 계좌를 다 없앤 거야. 그런 계좌들을 그냥 다 반대 매매를 다 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때 엄청나게 많은 반대도 엄청나게 많은 그런 상황도 있었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때는 경험으로 그러니까 얘기로만 들었기 때문에 네. 뉴스를 한번 찾아봤거든요. 잠깐 그러니까 깡통계좌라는 사진을 얘기 그때 당시가 깡통계좌에서 네. 깡통계좌 그때 나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뉴스가 있더라고요. 이게 보이세요? 이게 왜 이렇게 이게 광고가 네, 보여요, 많이 띄었을까? 정리매물 이게 986 종가요? 그런 것 같은데 뭐 이게 종이라고? 어기겠죠. 예, 깜짝이야. 예. 아, 눈이 안 보여. 예. 이때는 한 문도 많이 썼구나.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바로 하루 아침에 그냥 1990년 매달 며칠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 다 나갔대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반발이 얼마나 심했겠어요. 예. 그때 기억나세요, 여러분들? 저는 사실 기억이 안 나요. 아, 장미디어 기억하시는 거 보니까 굉장히 오래되셨다. 지저파님은. 그때가 또 R&D 관련주라고 해가지고 동특 막 이런 종목이 있었거든요. 장미디어는 뭐 어떤 회사예요? IT 버블 때.
아. IT 버블 때. IT 버블 때, 예, 뭐, 새로운 기술 이럴 때 IT 버블이 있고, 그때는 이제 또 어떤 시기였냐면, 바이코리아가 언제였지? 그건 뭐예요? 2000년대 초반이었네, 이때가. 그건 뭐예요? 아, 몰라요? 바이가 바이예요, 사다. 사다. 아. 바이코리아. 아. 예, 예. 펀드, 이제 정시 펀드 얘기 나고 막 이럴 때가 있었고, 그 사이에 저는 그 사이에 LG카드 사태 기억나세요? 혹시? 아, 네, 그것도. LG카드 사태가 저는 그때 이제 주식이나 투자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제 들을 때였는데, LG, 그때 저 대학교 때 카드 줬던 것 같아요. 대학생인데 수입 아무것도 없는데 카드 발행이 그냥 줘요? 길거리에서. 저 최근에 카드 할 때도 이거 나 될까 안 될까 해갖고 그때는 이제 소비를 많이 하게끔 많은데 그거의 가장 중심에서 했던 게 LG카드 한도가 엄청났었거든. 예. 그래서 이제 그 IMF도 겪고 뭐도 겪고 이러면서 힘들었던 분이 일단 돈으로 하는데 이게 레버리지 어떻게 쓰면 카드 돌려막기로. 네. 카드 돌려막기를 하다가 예. 돌려막기란 단어는 기억나요. 예. 옛날 너무 마음이 아프다. 돌려막기를 하다가 이거가 한 군데에서 이게 막히니까 이제 카드를 못 갖게 되잖아요. 그 완전 줄도산이 나오기 시작한데 카드의 어떤 뭐 여러 가지를 땡겨가지고 주식 시장에 이제 들어왔다가 이것도 일종의 레버리지죠. 이러다가 또 망해버린 거예요. 예. 닷컴 버블 때 다 그때 말한 것처럼 내가 안 사면은 또 이거 가겠다 막 이러면서 그때 새로운 기술 얘기 또 한 번 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카드 사태와 이제 버블과 같이 함께 움직이면서 아마 이런 상황들이 좀 나오지 않았을까. 예. 댓글에서 되게 반응이 다들 재밌어요. 옛날 얘기하니까 잠이 확 깨신다는 분도 계시고. 지저파님 언제 때 지금 주식시장에 들어오셨는지 너무 궁금하다. 예, 미래컵님도 그렇고. 네. 알마트님도 그렇고. 또 명언 하나 남겨주셨는데 개반꿀이라고 뭔가 욕 같죠. 근데 네. 개미 반대로 가면 꿀밥니다의 줄임말이. 그러니까 그 이후로부터는 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개미 투자자 얘기가 나오고 개미들이 사면은 고점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랬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개미라는 단어가 약간 어떻게 보면 좀 비하용인가요? 그런 건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그냥 일상적으로 쓰는 건데 개미는 뚠뚠 이렇게 네. 일해서 다 같이 모아서 이제 하나의 성을 이루고 약간 그런. 그러니까 의미. 모아 이제 이렇게 네, 한다고 그쵸? 하는 그런 건데 굉장히 그게 이제 좀 약간 어떻게 보면 이게 좀 그런 느낌의 그런 네. 것들이 좀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거. 그래서 개인 투자, 그러니까 집중력은 돈은 막 들어오는데 막 개별적으로 들어오는데 집중력이 높지 않아서 그러니까 계속 따라 산다 그런 느낌도 있고 막 약간은 좀 비하하는 느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또 지금은 다시 한번 이미지가 바뀌고 뉘앙스도 많이 바뀌고 있다는 생각도 들고 있긴 하거든요. 저는 네. 그 지저파님이 한 가지 말씀해 주신 거 이것도 되게 공감이 되는 게 그 한창 그 힘드실 때 저희 부모님이 주식으로 힘드실 때 왜 안 파셨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지금 들어도 좀 이상한 회사였거든요. 네. 왜 안 파셨어요? 라고 했는데 안 팔린다는 거예요. 안 팔리지.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제 컴퓨터로 하면 어떻게든 내가 빠르게 이렇게 해가지고 아니야. 하한가에 매도를 해서도 안 뜰 때가 있어. 그럴 수도 예, 있죠. 거기에다 예. 하한가 잔량 쌓인다고 했죠. 그거 한 번도 안 봤죠, 요즘에. 아, 예, 요즘에 예, 하한가 잔량이 쌓이는데 안 팔려. 아무도 안 받아. 그러니까 매수 매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예. 매도만 있고 매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그 생각을 했었는데 그 종이에 써서 이렇게 매수하셨다고 하셔가지고 아, 그러면은 대응이 안 됐겠다. 너무 빨리 이게 움직이면 대응이 진짜 힘들었겠다. 그 생각을 했었거든요. 예. 아, 저도 하한가 세 방. 그럼 이렇다니까. 그래서 이게 뭐 15%씩이 세 방씩 맞으면 아, 저는 네. 기억나요. 그때는 이제 저희 엄마가 주식을 하셨는데 그때가 IMF 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처음 증권사를 갔었거든요. 아, 직접 가셨구나. 가서 아 왜냐하면 증권사가 망했거든. 아, 예, 네. 그래서 은행도 지금 합병이 돼가지고 그걸 어디다 옮겨야 되는데 네. 옮겨야 되는데 그걸 옮기는 과정을 엄마는 이제 힘이 다 빠졌으니까. 아. 학생이 저한테 가서 하라고 그래서 와서 했는데 예 그때 생각을 해보면 뭐 합병은 그냥 일도 아니게 그냥 나왔었고 네. 액면 병합도 일도 아니게 했었던 기억던 걸로 기억이 나고 그랬었어요. 근데 그때 은행주라던가 뭐랄까요 그때 한국전력이라던가 이런 건 다시 한번 살아나는 게 다시 한번 저는 그때 느꼈거든요. 그걸 볼 때 저는 주식시장에 들어서 방송을 하기 시작을 했었어요. 그때 눈을 딱 뜨셨군요.
뭘 떴을까? 반만 반 정도. 뭘 떴을까? 그래서 아 그래도 이거 후유지되지 않는구나. 그걸 경험했던 경험치가 나요. 그래서 깡통 계좌 주식하면 집안 말아먹는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그러니까 그러고 항상 우리는 주체가 매매 주체가 3주체가 있단 말이에요. 개인 그리고 외국인 기관 그 중에서 네. 개인 투자자들은 계속 얘기를 안 했던 게 최근까지도 그쵸.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얘기하는 거는 저희가 첫 번째 주제로 개인 투자자의 어떤 암흑기라고 할까요? 네. 뭐 사실 지금도 뭐 그렇게 밝은 그런 세상은 아니지만 지금까지의 그런 모습들을 뒤로 하고 이번에는 또 좋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두 번째 주제로 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개인 투자자의 매매 특징, 과거와 다른 점이 있을까? 현재 개인 투자자들의 매매 특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말 오랫동안 주식시장에 계셨던 분들이 예전하고는 다르다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저는 정확히 그게 뭐 어떤 점이 다른지는 잘 모르는데 되게 많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예, 일단은 예전에 개미가 아니다. 뭐 네네, 이런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IMF 때는 적점에서 사는 그런 모습들도 확인은 하긴 했었어요. 근데 그 힘이 굉장히 요즘에 세요. 그러니까 대부분 고점에서 많이 사셨거든요. 고점에서 미친 듯이 들어오는 경우를 너무 봤어요. 그 대표적인 게 2008년. 2008년 그때 아, 예. 뭐 인사이트 펀드 뭐 중국 증시 엄청 강할 때 이러면서 그러니까 고점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고점인 거야. 그때는 더 간다라고 얘기를 했겠지. 네. 그러니까 그 지금 보면 고점에서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엄청나게 사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지금 많이 빠졌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많이 들어오는 것도 전 진짜 정말 정말 이런 일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고요. 아니, 그냥 최근에 네. 그냥 흐름을 보면 외국인이 아예 안 들어오던데 이 정도로 반등을 준다는 그러니까 것 자체가 이번 주에 그러니까 이번에 가장 큰 게 이번에 반등은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의 힘이었어요. 그렇죠. 예, 이게 정말 놀라울 정도예요. 그러니까 지수가 움직였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예예. 예. 그래서 보면 한번 보세요. 보니까 한 2월 17일부터 아주 집중적으로 매수세가 들어왔더라고요. 개인 네. 투자자 3개월로 보려고 1개월. 맞네 맞네. 네. 가장 많이 산 거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 역시나 삼성전자죠. 코스닥이 아니라 지금 전체를 봤는데 코스피 코스닥 다 합쳐서 삼성전자에 대한 매수세가 제일 많았고요. 네. 이제 코덱스 레버리지 이건 지수와 관련돼서 빠르게 움직였던 그러네요. 거. 레버리지를 많이 사셨네요. 그러고 그 다음이 이제 현대차. 그러니까 삼성전자 다음에 SK하이닉스라고 SK하이닉스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현대차를 가장 많이 산 걸로 집계가 되고 있어요. 뒤를 이어서 SK하이닉스, 삼성SDI, LG화학, SK이노베이션, 한국전력, 신한지주. 아 뭔가 딱 공통점이 잡히네요. 어떤 게 잡혀요? 낙폭이 정말 컸던 그런 종목들. 예를 들면 반도체가 일단 뭐 지수와 연동돼서 가장 많이 좀 밀렸었고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공장들이 폐쇄되면서 현대차라든가 삼성SDI, LG화학 뭐 다 같은 맥락에서 보면 이제 2차 전지주도 같이 좀 어려움을 겪을 거라고 예상이 됐기 때문에 많이 밀렸었고요. 그리고 SK이노베이션 유가가 급락하면서 그럴 수밖에 없었고 한국전력도 사실 이 얘기 전부터 굉장히 많이 떨어졌던 그런 종목이잖아요. 신한지주 금융주고요. 그러니까 정말 낙폭과대주에 관심이 되게 많으시네요. 저는 이걸 보니까 느껴지는 게 뭐냐면 ETF 빼놓고요. ETF는 이제 시장과 관련된 접근이니까 아 망하지 않을 주식들. 아 그렇죠. 예. 예, 망하지 않고 살아만 남으면 시장을 주도할 수 그쵸. 있는 종목들. 그렇지 않고 망하지 않을 주식들. 이렇게 보시는 종목들. 저는 여기서 카카오가 끼어있다는 게 상당히 좀 더 고무적인데요. 그러네요. 카카오. 예,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접근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졌다는 게 좀 눈에 띄고 있거든요. 사실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사는 종목을 코스닥의 개별주라고 얘기를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미 다 엎은 그런 종목들의 매매 분량이 좀 나오고 있다. 거예요. 금액으로 다 따졌을 때 이제 바이오 종목들은 아래쪽에 조금 더 내려가면 이제 CGN이 하나 올라오고요. 훨씬 더 내려가야 이제 나올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한 달간 개인 투자자로 집중적으로 매수했던 기간을 체크를 해가지고 보고 있는데 네. 일단 밑에서 보면은 대형주 중심으로 많이 올라왔구나 싶은 생각이 들고 그리고 삼성전자에 대해 집중적으로 지금 매수를 했다는 게 역시 좀 눈에 띄고 있는 상황이네. 또 하나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때 당시 20, 30대들이 샀겠지.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님들이 20대 30대일 때가 바로 그때가 1990년대였겠죠. 그죠? 그럴걸요? 예, 예.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의 20, 30대가 뭘 샀을까? 이런 종목을 사고 있고. 그리고 레버리지 안 쓰고 현금으로 드립도 샀다는 것도 눈에 띄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신용이 막 같이 올라가잖아요. 그런 네. 게 이번에 잘 안 보였거든요, 사실. 어. 그러니까 이상하다. 신용 물량으로 사면은 이것도 레버리지 일으키면 이거 위험한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 새로운 돈들이 막 들어왔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말씀하신 그 변화들을 들어보면은 저는 되게 기본적인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럴 때일수록 당연히 신용을 내면 안 되고 이렇구나. 네, 이럴 때일수록 당연히 묻지마 삼성전자 뭐 이런 게 좀 묻지마 삼성전자라도 현금으로 해야 된다.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옛날에는 제가 사실 아니 이렇게 되는 것들에 대해서 이게 다르군요. 그러니까 명소연코 이야기를 좀 많이 들어봐야겠구나. 현금이 있으면 네. 삼성전자 사겠다 그런 생각으로 들어왔다는 거죠. 제 주변의 친구들도 다 그렇게 생각해요. 삼성전자 도대체 일단 언제 지금 사야 여기서 사면 예. 일단 버티자로 들어오는 거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아 진짜 빚은 내서 사지 말라라고 심지어 저한테도 주식 잘 모르는 애들도 막 충고하고 막 그래요. 하지 마 이런 네. 거. 옛날에 제가 계속 말씀 레버리지를 일으키는 방법. 뭐 카드로 돌려막기를 하든 뭐 어디서 땡겨 오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했는데 요게 좀 바뀐 것 같아요. 여러분들 요즘 느끼는 게 뭐냐면 2030 세대가 지금 들어온 게 뭐냐면 오늘도 약간 아침에 느렸다면서요. 네네. 매매하는데 그 시간이 조금 아, 네, 약간 맞아요, 느렸다고 맞아요. 하는데 이게 아마 굉장히 많이 들어오시나 봐요. 그러니까 약간 그러니까 비대면으로 계좌도 엄청나게 텄고 그러니까 네. 이거 잘하시는 분들이 2030이니까 무의식 중에 그런 게 있나 봐요. 네. 저희 세대가 제 친구가 그 지난주인가요? 한창 뭐 1400까지 내려갈 때 그때 저희 뭐 카톡방에 막 불이 나요. 막 다들 아 단체 카톡에서? 예, 친구들끼리 이 얘기를 이제 막 투자를 어디다가 해야 될지 이제 고민하는 한창 뭐 30대 초반 막 이런 친구들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그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와, 살면서 금융위기를 세 번째 겪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IMF 때, 그리고 2008년, 그리고 이번에도 만약에 그렇게 심화가 되면 진짜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세 번이나 이런 걸 겪네. 그러니까 살아오면서 항상 좋았던 시기가 아니라 10년에 한 번씩 뭔가 고꾸라진 시기가 있었던 거예요. 아, 가장 힘든 시기를 좀 겪을 때를 봤더니 일단은 레버리지 말고 현금이 있으면 현금으로 그러니까 근데 항상 또 올라왔거든. 그러니까 그때마다 예. 자기가 뭔가 실질적으로 손해본 거는 없는데 뭔가 그때 기억들이 조금씩 있는 거죠. 힘들어하셨던 뭐 부모님이라든가 주변의 뉴스라든가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아 이렇게 투자라는 게 쉽게 하면 안 되는 거구나라는 게 이렇게 약간 축적이 됐던 것 같아요. 아, 이게 또 다르구나. 네. 알겠습니다. 정말 많이 들어오시긴 했어요. 예, 들어오시긴 했고 그리고 현재 시장에 대해서 피셔맨님 이 얘기도 하셨네요. 어떤 거? 가상화폐에서 지옥 체험을 해서 이것도 맞아요. 저 그 말씀을 드려요. 예, 맞아요, 이런 맞아요. 가상화폐처럼 하시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지. 예, 그랬는데 그렇게 느낌을 가지고 들어오신 분들이 많군요. 그러면 오히려 지금 구간에서 모아가지고 일단 한번 승부를 내보겠다. 그러니까 좀 길게 가져가면서 이런 분들이 네. 좀 많이 들어왔다는 얘기인데 요게 조금은 제가 느끼기엔 다른 것 같아요. 예전하고는 다르게. 그래서 이번에는 꼭 20대, 30대 여러분들이 여기서 재테크에 성공을 하셔가지고 주식 투자의 주인공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중에는 자식들한테 주식 투자는 재테크의 아주 좋은 방법이야. 아, 네. 왜 웃어? 아, 그렇게. 그러니까 네, 그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네.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약간 네. 금기시되는 그런 시대를 저는 쭉 살아왔거든요. 네, 네. 어려운 시기를 겪을 네. 수 있는 거기에서 나에게 힘이 됐던 건 주식 투자였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면 그런 시대가 왔으면 좋겠는데 이번에는 좀 그랬으면 좋겠고 그럴 가능성이 지난 과거보다는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러네요. 이렇게 쭉 한번 이렇게 해보니까 제 막 기억도 나고 여러분께서도 이제 해답을 좀 찾아가시는 것 같고 다들 너무 좋은 말씀 해주시는 것 같아요. 진짜 예. 이번에도 또 남들 다 볼 때 나만 못 볼까 봐. 와 이거 진짜 너무 공감돼요. 네. 파이팅 하시고요, 여러분들. 예, 그, 지금 가장 핫한 그 재투자의 방법인 주식시장에 함께하고 계신 여러분들입니다. 꼭 성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예, 진짜 그런 마음으로 뭐 기분 좋게 얘기는 하겠습니다. 했지만, 네. 지금의 상승세가 지속되리란 법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준비하시고 대응하시고 네. 현명하게 다들, 대처하시고 네, 힘내시기 예, 파이팅 하겠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함께 하면 더 좋지. 아, 예. 깔끔하네. 네.